네, 사막 위에 지어진 도시 두바이가 때아닌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건데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두바이 국제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두바이에서는 한 달 만에 또다시 홍수가 일어난 건데 이웃인 오만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침수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와 주변국에 강한 폭우가 쏟아져 두바이를 비롯한 곳곳에선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This is 2:46 p.m. ominous. That's where the storm is coming from. It's a big storm heading to Dubai right now.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공항 운영이 중단됐고 100여 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회항 조치됐습니다. 12시간 동안 거의 1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두바이 1년치 강우량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도 연평균 강수량의 8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사이에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국가인 바레인과 오만에도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만에서는 홍수로 18명이 숨졌습니다. 오만 당국은 홍수 피해 지역에 하루 동안 13차례의 항공 구조를 진행해 고립된 주민 70여 명을 구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